오늘은 요청으로 거품료 및 단백뇨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거품뇨란 소변에서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거품이 많지가 않고 소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지만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품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품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의 경우에 나타나고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설될 때 단백뇨라고 합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노란색의 역겨운 냄새가 났거나 2분 이상 거품뇨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콩팥과 신장 기능의 저하 및 손상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20여 종의 식물 추출물에서 단백뇨에 유효하다는 식물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약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지황은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현재 한약재로 널리 쓰이고 뿌리를 주된 약재로 씁니다. 성미는 달고 차가우며 심과 간신에 작용됩니다. 특히 생지황은 혈뇨와 결석, 빈뇨계 감염, 신염수종, 고혈압, 당뇨 등의 증상에 유효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동신대학교 실험에서 생지황 추출물로 신절제술로 유도된 만성신부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힌지에 6분의 5 신절제를 실시하여 만성신부전을 유도한 후 생지황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 검사와 혈청 생화학적 분석, 조직병리학적 검사, 면역조직 검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생지황은 만성사구체 신염과 만성신부전에서 단백뇨 배설량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혈액 중에 지방량이 많아진 고지혈증 증상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생지황은 신장 기능의 보호와 조직 손상 진행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줌인 요단백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생지황은 20-30g의 물 1L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더 끓입니다. 그리고 하루 3회씩 식전공복에 따뜻하게 데펴서 드셔야 하고 소화기가 약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식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지황을 가루나 환제 형태로 만들어서 꾸준히 드셔도 단백뇨 및 신장질환을 고치는 데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암치료 및 당뇨에 좋다고 잘 알려진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는 당뇨합병증과 사구체 신염, 고혈압, 췌장염, 뇌졸중 등의 각종 심혈관 질환 치료에 쓰입니다. 화살나무는 단백뇨를 포함한 당뇨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화살나무 가지로 1일 3회로 나누어 45일 동안의 임상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들 환자 중에는 J형 인슐린 의존형이 3명이고 J형 인슐린 비의존형이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췌장성 당뇨와 당뇨신장병증, 사구체 신염, 간염성 및 임신성 당뇨 환자였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2명을 제외하고 16명에게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환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 증상도 사라졌으며 동시에 단백뇨에 의한 소변당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얀뇨증과 빈뇨증이 소실되고 얼굴이 붓는 증상 등의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신장질환과 신장염이 개선이 되었으며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는 신장병증에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살나무가 신장질환을 포함한 단백뇨 증상의 유효함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살나무는 각 지표에서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 16명에게 효과를 보여 총 유효율 86.1%의 유효율을 나타냈습니다. 화살나무 법제 방법으로는 말린 가지 30-40g의 물을 붓고 발량으로 달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또는 화살나무 20-40g의 생지황 10g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 1L 조금 넘게 부은 다음 하루 3회씩 45일간 복용합니다. 화살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미량의 독성작용이 포함되어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로 인해 냉증이 있으신 분은 소량씩 드시는 게 좋고 대추나 감초를 넣으면 평안 성질로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